아주 복잡한 테이블 태그를 제가 짜본 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모양인데요. 와, 지금 뭐 표를 보면은 컨트롤 마이너스 화면 너비에 맞춰준 거다 보니까 컨트롤 마이너스나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이거는 요 정도면은 폰에서 봤을 때 모양이겠네요. 화면 너비가 100%로 맞춰져 있는 거에 대표적인 예예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고해상도에 맞춰져 있는 화면 넓기.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테이블은 어디서 짰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줄, 로만 해도 예, 40개, 줄 수가 40개가 되고요. 요거는 10개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는 대상들입니다. 요것들 일일이 합치는 머지, 여기서는 이제 컬스판, 로스판 이런 걸 이용해서 짠 건데 너무 고맙죠. 드림위버에서 작업했던 코딩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서브라임 텍스트 일단 열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태그들 보면은 테이블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비 750은 굳이 여기서는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아주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가장 깔끔하게 만든 예였죠? 예. 그래서 TR 나오고 TH 나오고 너무나 심플하죠? 자, 단 여기 있는 속성들이 좀 들어갔었죠? 테이블과 혹시 TH를 쓴다면 TH 그 다음에 TD까지 두께 1픽셀 정도의 단조로운 선으로 검은 색깔의 선을 그려주고 and 그리고 세미콜론과 함께 그리고 보더의 경계는 좀 없으면 좋겠다. 예, 이런 내용이 스타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너비를 원한다면 여기서 한 번에 지정을 해주면 모든 테이블마다 들어갑니다. 마진은 테이블 사이의 간격들, 외부 여백들. TH를 만약에 쓴다면 보통 TD가 일반적이지만 헤딩을 위와 아래로 3픽셀,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15픽셀만큼 공간을 주겠다. TH들은 가운데 뜨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예, 가운데 뜨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뜨게 해주는 이 강제적인 이 내용이 좀 들어갔었죠. 예, 여기 헤드 구문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렇게 할까요? 여기 찍으신 다음에 스타일 끝나는 부분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고요. 헤드 구문에 그대로 놓고 그대로 적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인가요? 예, 여기입니다. 컨트롤 V. 자, 이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여기 있는 애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가 없대. 니네 의미 없어요. 이 태그는요, 셀사의 간격을 10만큼 억지로 주겠다는 기본적인 테이블에 속성이 좀 붙어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건 내가 친히 너에게 멋진 스타일을 주마 이런 내용들이라 서로 반복될 수가 있어요. 보드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건데 뭘. 셀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보더 컬랩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컬랩스로 되어 있을 때 이미 되어 있는 거라 여기 있는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요. 필요 없다는 이거죠. 테이블 바디는 또 뭔가요? 테이블 안에서도 테이블 헤드와 테이블 바디라고 해서 또 따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문서에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듯이 실제 큰 역할은 주진 못해요. 테이블 바디에는 어떤 느낌을 준다. 예, 이거는 드림위버에서 코딩한 거라 이런 코딩을 지가 넣어준 거네요. 어디서 끝나는지는 볼게요.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혹시 보시는 이게 지금 무슨 툴로 쓰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 서브라임 텍스트 저는 작업하는 환경이 컬러슘으로 가서 저는 모나카이, 예, 저는 모나카이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커멓게, 예, 오케이. 테이블 바디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어디서 끝나는지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A,
자, 테이블 바디의 밑줄이 저처럼 이렇게 보이신다면, 야, 너는 어디까지 가는 거니? 자, 그룹 선택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집중.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서 A를 누르시면, 저요? 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예. 컨트롤 시프트 A는 서브라임 텍스트에서는 그 안에 있는 태그들을, 아니, 테이블 안에 또 T 바디는 또 뭐고, 예.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찍어주시면 맨 위에도 오른쪽에 스크롤 바로 쭉 올리시면 미니맵을 통해서 요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슉 올라가서 요 정도 맞지? 맞다. 누가 티바디 넣어? 티바디를 넣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테이블 바디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누가 계속 뭔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네들도 일단 준 거라 고맙긴 하고요. 자, 근데 보다 보니까 이상한 장면도 보이네요. 잠깐만, 제가 한번 편집된 내용은 브라우저 보기나 기존에 열려있는 문서라면 예 F5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데요. 제가 F5번을 눌러볼게요. 아니 왜 작아졌지? 750으로 세팅해서 그래요. 아니 왜요? 맨 꼭대기에 테이블의 너비를 여기 750으로 지정해서 그래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100픽셀로 100%로 합시다. 네, 이렇게 준다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똑같죠. 뭐 특별하게 느끼는 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80%가 더 예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딱 지정하면 모든 표들이 컨트롤 S 그렇지. 문서보다는 조금 안에 들여쓰기 한 것 같은 느낌. 90% 준 겁니다. 자, 아직 봤을 때는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자, 뭐, 문제 없죠? 다음. 아직까지는 한 건 없죠? 여기 불필요한 태그들. 그 다음에 여기 문서를 보시면은 PP가 뭐야? 예, 여기 PP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는데, 포트폴리오. 아 그래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를 왜 안 쓰고 네가 PP라고 쓴 거야? 자, 현재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컨트롤 F. 아 원래 머물러 있는 위치에서 얘가 컨트롤 F 하면 지가 자동으로 뭔가 찾아줘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얘만 찾아주고요.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요 자리에 PP라고 쳐볼게요. 아이 나 불렀어요 하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 불렀어. 또 누구 있니? 예. 파인드 프리뷰. 파인드 앞에 있는 거 그냥 찾기. 100번째에 100번 라인에 있는 PP를 찾았고요. 다음에는 287번에 있는 PP를 찾았습니다. 예, 컨트롤 F는 찾기입니다. 그리고요, 컨트롤 H. 컨트롤 H는 바꾸기입니다. 바꾸기. 자, 이 컨트롤 H가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H를 눌러보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마다 기본 찾아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죠? Find and Place. Find and 뭐, Play, Replace. 뭐, 이런 거라든가. 예, PP를 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한국어로 포트폴리오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든 PP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로 바꿔라. Replace, find and replace. Replace all. 예, 지금은 이제 빠져나와서 없을 거예요. 하나만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문 속에, 연결된 글자 중에 그런 글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없애는데도 얘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없애는데 P로 시작해서 스펠 랭귀지 잉글리시인데 미국의 영어다 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태그 이걸 없애고 싶다. 저걸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H를 하고 바꿔놓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주면 이렇게 있는 애들을 없는 걸로 해줘라 라고 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 찾아 바꾸기 기능은 상당히 좀 편한 그런 기능이죠. 그거 외에 지금 문서를 한번 볼게요. 문서 속에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예, 여기 내용 이거 P 태그 테이블 속에 있는 애들이 그냥 문서 한글 문서에서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태그들이 생성이 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이 P 태그는 뭐냐? 이 P 태그는 뭐냐? 이 스팸 태그는 또 뭐고? 이 스팸 태그는 뭐고? 자, 그러면 공통이 되는 문제 중에서 여기 스팸이라고 하는 이 태그들은 왜 생겼냐? 자, 요거를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9일이라고 하는 표기만 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보시죠. 없애야 될 부분이 공통적이면 더더욱 좋아요. 일단 뭐 공통적으로 넣었다면 밑에도 비슷하게 들어갔겠죠? 자, 일단은 드래그한 영역만큼,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컬러 슘을 틀어서 16에도 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컨트롤 H. 컨트롤 H를 누르면 Find and Replace. 예,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없어주시면 찾아서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찾아서 지워다고. 예, Replace all. 사람은 졌죠? 그 다음에 여기 세트들 중에 보면 뒤를 또 담당하고 있는 녀석들 보이죠? 스팸과 P로 끝나는 애들 스팸과 P로 끝나는 애들이 있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P도 있으니까 자 컨트롤 H 누르고 아 요것들도 밑에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걸로 리플레이스 올 아주 쉽게 잘 바꿔줍니다. 어떻게 여기 아직도 살아있네.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예, 스판 랭귀지 ENG 스판 예, 어이구 판타롱 스판 요거 잘못하면 엉뚱한 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컨트롤 H 리플레이스 올 스판 태그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스판이라고 하는 태그를 좀 이용하게 돼요. 닫히는 거 컨트롤 H 리플레이스 올 깔끔하지? 깔끔합니다. 아 요거 예 여기 최소는 좀 봐주긴 하는데 BR 태그가 들어가서 뭐 P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봐줘는 볼게요. 그리고 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빈 공간을 말하거든요. 일단 세이브를 한 다음에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 F5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뭐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비고란이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비고란 때문에 자 볼까요. 맨 윗부분부터 어이구 너무 복잡해. 이 비고란 보이시죠. 맨 마지막 요거는 다시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예, 역시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큼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H 이거는 뭐뭐뭐 다시 이렇게 보였으면 이런 표기하지 않나요? 예, 역시 리플레이스 올.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애들이 좀 표현을 해놨을 겁니다. 볼까요? F5 예, 오 그렇죠. 아주 예쁘게 보여지고 있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부득이하게 들어가 있는 스팸 태그.
예, 스마트 문화 앱 사용자 조사 분석 BR 태그. 예, 이걸 이제 색출해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 실제는 뭐 깔끔하게는 들어간 건 맞긴 맞아요. 어, 요거 요거. 혼자밖에 없는데 웬 TD 안에 P 태그 시작해서 슬래시 P 태그와 TD 태그로 끝나는 요 녀석들. 근데 함부로 이런 경우는 모든 P를 지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문서에도 보면 P 태그를 쓰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밑에 요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건데 얘가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희생이 얼마나 될까요? 하신다면은 그냥 에이 이렇게 하자. 모든 P 태그를 없애 라고 한다면 걔까지 희생돼서 없어지니까 네 컨트롤 H 요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비고란 부분을 빼기 뭐 마이너스나 바로 체크하신 다음에 하게 되면 그걸로 들어가니까 예,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컨트롤 H 리플레이스 올 오케이 깔끔 아주 깔끔 예, 여기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느낌상 그쵸 이런 공간들도 이왕이면 좀 딱 붙여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걸 많이 좋아합니다. 작업하는 팀 중에 프로그래머랑 작업을 해야 된다면 제작 편집 한 칸 띄우고 TD 그렇죠. 굳이 이렇게 안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 너무나 좋아하니까 맞춰주시면 그렇다고 뭐 박수치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하군. 두 번째는 이게 그거라는 거야? 예. 그래서 다른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여기도 문제는 없는데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해봤습니다. 쭉쭉쭉 어휴 되게 복잡했죠? 예. 어이구 저건 뭐야 저건 예. 작업 상황에 따라서 맞게 작업하는 방법 찾아 바꾸기 여기도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TDTH 이거 맞나? 예 맞고요. TH는 왼쪽 맞고요. 테이블에 마진 지난번에 나갔었죠? 예. 선들 서체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에 여백하는 거를 오늘 덧붙여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 예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면 꽉 차게 보일까요? 자 화면을 축소하거나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예 저해상도 고해상도 큰 화면에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여백이라던가 기본적인 기능들 여기 표에 있는 보더의 두께 외곽 라인은 좀 두께를 주고 싶다. 예, 두께를 여러분들이 주고자 한다면 두께를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지난번에 이어서 나왔던 부분이라 여기에 보더 중에서 특히 테이블만은 두께를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여기를 좀 뜯어 고칠 테니까 여기까지 하셨던 분들은 예 밑에다 만들어 볼까요? 여기 있네요. 테이블 따로 있네요. 테이블의 보더는 두께를 이렇게 하고 싶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예. 여기는 모든 테이블의 두께가 동일한 거고요. 가장 작은 거. 얘는 보더 두께를 좀 많이 주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별도로 색깔도 따로 원하신다면은 요 부분만큼을 잠깐 복사하시고요. 예, 원래는 테이블은 같이 좀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여기 이런데 앞부분 아니면 이런 뒷부분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얘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자 여기는 외곽선 테이블만은 외곽선을 좀 다르게 두께를 주겠다. 눈에 많이 띄게 보여드릴까요?
10픽셀만큼의 두께를 주는데 색깔은 검은 색깔이 아닌 잠깐만 검은 색깔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는 이렇게 세 자리만 쓰셔도 검은 색깔을 말합니다. 00000. 자, 요거는 빨강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FF0000. 자, 이거는 줄여서 F, 영어로 F00. 이렇게 하면 빨강색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아니, 이거 왜 넣었어요? 두께를 좀 다르게 주려고. 엄연히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들이 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따로따로 필요한 경우는 따로따로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좀 결과물을 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색깔을 3개로 줄인, 16진수를 3개로 줄이면, RGB가 공통된 숫자가 나왔을 때 FF000일 때 말하는 겁니다. 세이브! 자, 새로 고침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유독 외곽 두께가 좀 두껍지 않아요? 한글 문서 같은 데서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랑은 느낌은 좀 틀려요. 네, 색깔이 너무 튀죠? 튀니까 블랙으로 좀 맞추는 게 좀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루시는 분들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16지수 색값을 알아내셔도 좋고요. 색정보는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골고루 좀 소개해드리는데 W3Schools.com에서도 멋진 컬러 피커를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으로요. 컬러 예, 컬러 치니까 컬러 피커가 눈에 딱 띄게 보이는데 이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컬러 피커. 네가 원하는 색깔이 뭐야? 자, 바로 밑에 W3Schools.com에 컬러 피커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고요. 고르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 톤들이 보여요. 그래서 나 어떤 색깔 쓸까? 검은 색깔을 원하신다면은 여기서는 블랙에 해당되는 컬러가 화이트 얘일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어떤 색깔 원해? 색깔은 많지 않지만 나 이거 이거는 공통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은 원래 풀네임인 6자를 쓰는 게 원래는 좀 좋아요. 8080 8080 8080. 오케이, 연하니까 좀 보기 좋은데 73 73 73. 색깔은 웰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웹 칼라입니다. 예, 오, 느낌 알았어. 자, 그러면 외곽은 73 73 73. 예, 앞에 샵은 꼭 붙어 있어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잠깐만요. 안쪽에 있는 애들 조금 연한 컬러로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99999. 어우. 예, 치킨인데요. 999. 이거? 예. 이거는 원래 999라고만 쳐도 아주 예쁜 선이 들어갈 것 같네요. 요런 경우가 세 자리냐? 여섯 자리냐? 요거는 불가합니다만. 예. 풀네임은 여섯 자리. 자, 세이브 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표. 이 좀 틀리잖아요? 잠깐만. 저기 있는 선의 두께가 너무 작게 보이긴 하죠. 서치는 여러분이 익스플로어에서 꼭 보셔야 돼요. 익스플로어에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됐는데요. 문서를 보는 과정에서 뭐가 좀 보이냐면요. 이 가운데는 좀 독특하게 좀 보이게 하고 싶어요. 여기. 예. 이런 부분들.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꼭 브라우저를 꼭 다른 브라우저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맨 위에 있는 저 주소 보이시죠? 예.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저 주소를 붙이셔도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되는 브라우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직접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예, 익스플로러 띄우시고요. 주소창에다가, 아이고, 요거는 바로 안 보이죠? 예. 여러분들이 직접 열게 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주소가 아주 복잡하게 좀 떠있네요. 한글 이름이라 저렇게 복잡하게 뜨는 거예요. 자, 실제는 찾아서 여셔야 되는데 경로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컨트롤 O. 웹문서에서 직접, 예, 직접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한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를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여셔도 되겠고요.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꼭 확인 꼭 해보시라. 뭐 이상은 없네요. 뭐 굴림자로 뜨는 것 빼고는. 자, 그러면 여기 느낌까지를, 아, 여기 음영을 좀 바꾸는 거. 지금 제가 색깔을 너무 강하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컬러 피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예쁜 컬러를 한번 지정해 본 다음에, 아까 그 컬러가 나쁘지 않았는데, 예, 7373999, 예, 머릿속으로 기억할게요. 자, 테이블 테두리는 아주 진한 컬러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봤던 것 같아요. 999999999 해서 약한 걸로. 자, 지금 TH가 지금 혼자 따로 있죠. 원래 이거는 글씨를 왼쪽에다 정렬시켜라,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이런 명령인데요.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개념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앤 컬러. 여러분들이 혹시 특정한 곳에 컬러를 만약에 주고 싶다면, 예를 들면 어떤 컬러, 아, 여기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죠. 아니면 다른 컬러를 또 알아보고 해도 좋겠고요. 블랙 한번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 자, TD는 맨 꼭대기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예, 아, 저 한성질 하고 있어요. 자, B A 쓰시면 백그라운드가 1등으로 뜨고 있네요. 배경 색깔을 여러분 맨 위에 있는 TH마다 스타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모든 스타일 맨 위에 있는 TH들은 백그라운드 엔터. 컬러는 우물정자와 함께 000000, 즉 6개의 제로가 쓰이는 것보다 저게 좀 빠릅니다. 배경 색깔은 검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요, 배경 색깔이 검게 되면 당연히 글씨가 안 보이겠죠? 현재 상태로 볼게요. 예?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면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겠죠? 자, HTML에서는 CSS, 즉, 문서의 스타일 규정은,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배경 색깔, 배경 이미지, 여러 등등을 많이 책임지고요. 이 뒤에다가는 컬러라고 써볼게요. C, O. 제가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안 보였는데, 잠깐 띄우고, C, O. 컬러. 글자 색깔은, 앞으로 글자 색깔은 이라고 원하신다면 컬러라고 꼭 써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값을 쓰는데, 자, 글자 색깔은 F 하겠습니다. 여러분 F학점이 학점 중에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F학점을 3개를 받았다고 쳐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겠죠. 예, 아니지만 FFF는 흰색, 검정은 블랙은 000, 0과 F는 검은색과 흰색, 블랙 앤 화이트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라디언트도 앞으로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그라디언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자, 색깔이 너무 좀 진하긴 한데 그래도 반대가는 색깔로 제가, 자, F5번 눌러보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다, 그죠? 색깔이 너무 진하죠? 그리고 글자 크기 지정 같은 거 안 돼 있는데 글자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글들이 자유롭게 배열이 되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 복잡하죠? 이런 거
깔끔하게 세팅하는 방법들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문서 여백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보면은 여백이 없는 문서예요. 워드 문서, 우리가 다큐멘트 이런 워드나 아니면 한글 문서에 보시면 여백이 있잖아요. 이건 꽉 찬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자, 엄연히는 안쪽에 공간이 너무 꽉 차 보이기 때문에 바디, 자, 태그는 무조건 그 위에 해당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치기 힘드신다면 얘를 카피해서 붙이셔도 되는데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바디라고 써볼게요. 복사 붙이는 것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BODY. 예, 색깔이 좀 색다르게 보여야 돼요. 위에 있는 스타일과 똑같은 문서는 이런 뜻입니다. 문서? 아니, 내부 안쪽을 말해주는 거예요. 활대가로 열어볼게요. 앞전에 한번 여러분 마진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마진은 외부로부터의 현재 나를 지키기 위한 여백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여백. 자, 원래 마진은 바디와 기타 다른 네모난 모양에는 항상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제가 M 치니까 마진이 눈에 띄게 확 띄죠. 자, 여러분 마진을 50px라고 줘볼게요. 50픽셀이라고 주고 세미콜론으로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남겨놔봤어요. 자, 저렇게 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 바디 마진을 50픽셀 줬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으로 값이 하나인 경우는, 마진 값이 하나인 경우는 상우하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 공통으로 50픽셀을 주자. 만약에 두 개를 입력하게 되면은 위와, 즉 탑과 바텀은 얼마, 그 다음에 좌우는 얼마, 해서 두 개로 퉁쳐 가지고 네 개를 입력하면 명확하게 상하좌우에 상우하좌, 지금 순서가 상하좌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우하좌는 여러분 시계 순서를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 순서로 나가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고 조금 다르게 익스플로러에서 이번엔 보도록 할게요. 오, 움츠러들었죠. 움츠러들었죠. 원래 문제라는 게 여백이 좀 있어야지. 여백이 없이 꽉 잘 보이면 뭔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화면 크기랑 상관없어요. 화면 크기와 상관없이, 예, 낭중에 이제 반응형을 만드시면 반응형, 즉 폰에서 봤을 때는 마진 값을 뭐 제로로 준다거나 더 작은 값을 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네, 50픽셀만큼은 붕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붕붕 아래도 떠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진 값이 적용되어 있는 값에서 조금 변화를 좀 다르게 줘 보겠습니다. 자, 값이 하나일 때 요번엔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 장면은 제가 휠로 당겨 볼게요. 50픽셀이 아니라 위와 아래는 제로, 0인 경우는 픽셀 수를 안 쓰셔도, 단위를 안 쓰셔도 돼요. 그래요? 예. 원래는 정석으로는 0px 이렇게 쳐야 되지만 0만 치셔도 원래는 됩니다. 뭐 어차피 단위를 쓸 거라면. 자, 요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F5번. 위는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아래도, 이거, 아래는 진짜 딱 붙었네. 머리끌 자체에 마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H1이나 이런 애들도 마진을 좀 건드려 줘야 되는데, 예. 밑에 거 보시면 확연하게 제로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상, 우, 요번에는 네 개를 줘볼게요. 하, 밑에는 100픽셀 줄게요. 와우, 많이 주는데요? 그 다음에 왼쪽은, 원래는 왼쪽과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왼쪽에 애한테 좀 성질을 한번 좀 돋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볼게요. 콤마는 쓰시면 안 돼요. 사이사이 콤마를 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자, 위는
top 제로 마진, 오른쪽 right는 50픽셀, 밑에는 예, 100픽셀, 왼쪽은 좀 성질 좀 준다고 했으니까 많이 줘볼게요. 150. 아, 이왕은 밑에 더 많이 줄게요. 300. This is Sparta. 이렇게 놓고 한번 적용한 값을 좀 볼게요. 자,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벌써 못 느끼겠어요. 위 제로, 밑에 보세요. 밑에 저거는 엔터키를 몇 번 치거나 BR 태그를 많이 썼을 때 저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아, 값만 써주면 빙 뜨단 말이에요. 여러분 테이블에도 제가 마진을 줬던 것 같은데, 아, 프로 스페이스바를 내려서 BR 이렇게 안 만들고도 저렇게 마진으로 공간을 붕 띄워줄 수가 있어요. 오, 예. 왼쪽은 좀 성질 부린다고 했는데, 어, 이쪽이 조금 이거보다 넓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넓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쪽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같은 값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돼서 뒤까지는 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퉁치게 되면은 탑은 제로, 버텀도 제로, 아니 버텀은 탑 라이트 레프트 50, 그 다음에 예 상우 하니까 밑에는 300. 예, 여기는 제가 조금 약하게 줘볼까요? 약하게. 아, 힘을 좀 빼볼게요. 이야, 세이브. 예, 여기가 똑같고요. 여기는 머리끌 때문에 머리끌도 마진을 제로로 주면은 딱딱 붙습니다. 밑에는 아주 녹아나네요. 녹아나. 이만큼이 날아가지고요. 예, 예, 절대 끌어도 내려가지 않는. 자, 여러분 만약에 포탈 사이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제가 다음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이트 F12 개발자 모드죠? 개발자 모드. 아이고 복잡해라. 복잡하죠? 바디 오이 바디 예 바디, 그 다음에 TH, TD, Input, Select, Text Area, 버튼, 기타 등등은 이런 거 같이 써야 돼. 이런 말과 함께 바디만 따로 나와 있네요. 바디, 백그라운드 컬러, 하얀 색깔. 여기 바디 따로 있네요. 마진을 8픽셀 줬다가 X 해버렸네요. 그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마진은 8픽셀 써있던 것 같아요. 그죠? 8픽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도 있네요. 바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예, 이거 저기 마진이 관련해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끌도 등장하셨네요. 아, 저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 이거 제가 실제 크기를 놓고, 이거 여러분, 개발자 모드에서 마진 제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요, 제가 한번 승진 한번 해볼게요. 20픽셀, 아니 20 말고 50픽셀 PX. 아, 이거는 저 한글로 말고 영어로. 애들이 난리가 났죠. 아, 다음 사이트를 바꾼 건 아닌데 50픽셀 주다 보니까 애들 막 사이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이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뭐 다음 사이트를, 아이고, 개발자 모드는 닫으시면 이제 안 나타나요.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마진을 50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진을 제로, 예, 다음 사이트. 제로로 와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르자마자 그런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하시면 개발자 모드에서 보시면 대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개발자 모드고요. 예, 저는 만족합니다. 예, 근데 너무 과장했죠? 그래서 위와 아래는 네, 이런 정도의 차이를 줘봤고요. 이거 너무 많이 주시면 이제 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에는 또 이거 말고 어떤 속성들이 들어갈까요? 예, 바디에 속한 애들이 무지 많죠? 일단 머리끌도 포함되고 테이블 표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할 건데요.
서체 규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익스플로러는 자체가 굴림, 예, 한국어의 굴림체가 기본 서체로 보이는데, 자 일로 가서 이거 너 앞으로 서체란 말이요? 서체란 말이요. 자 앞으로 F. 자 제가 너무 확대해서 주석이 코멘트 예, 확대해서 안 보였는데 제가 어시스트 예, 도움 해주는 이게 얘 특징이니까 F O N T 다시 F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는 글씨 서체는 이걸 썼으면 좋겠다. 이걸 규정해주는 문서 스타일입니다. 폰트 패밀리 부탁해요. 아 예. 모든 문서의 바디 안쪽에 있는 애들은 큰 따옴표, 예,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맑은 한 칸 띄우고 고디. 혹시 다른 거 쓰고자 한다면 뒤에 계속 이어서 뭔가를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맑은 고딕으로 통일시켜 볼게요. 일단 맑은 고딕 합시다. 혹시 뭐 할지 모르니까 한 칸 띄워 볼게요. 어디요? 익스플로러에서도 잘 보일까요? 자 익스플로러를 열어봤습니다. F5번 눌러볼게요. 익스플로러에서도 이제 맑은 고딕 서체 전용 기본 서체를 일단 쓰고 있네요. 이거 크롬이 아닙니다. 익스플로러에서 깔끔하게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워드 작업하시다 보면 글씨 크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글씨 크기를 뭐 10? 아니면 9? 여러분 보셔서 글씨 크기를 정하죠? 10포인트, 9포인트 이렇게 정하듯이 글씨 크기들도 지정해주면 깔끔하고 아담하게 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글씨 크기까지 한번 규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라 세미콜론 꼭 들어가야 되고요. 세미콜론 뒤에는 붙이셔도 돼요. 조금 띄우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 폰트 다시 사이즈입니다. F O N T 다시 S. 두 번째 있는 얘를 딱 누르면 폰트 사이즈는 몇으로 할까?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에 익숙하시니까 제가 10 포인트. 꼭 포인트 단위를 꼭 써 주셔야 됩니다. 저 정도 어때요? 아, 봐야지 알지. 아, 지금 크기는 몰라요. 몰라? 네, 문서하는 크기를 정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봐볼게요. F5번. 에? 템플릿이 예쁘게 애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쵸? 아담하게. 아담하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디에 속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문서의 여백을 줘봤고요. 서체 지정을 해봤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웹폰트라고 해서요. 머리끌은 눈 서체에 있는 서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예쁜 서체를 뽑아서 교육 일정표라고 만약에 H1을 딱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멋진 서체를 거기다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나 똑같은 느낌이 들면 뭐한데 일단 폰트 패밀리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까지 제가 지정해 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웹폰트를 외부에 있는 웹폰트를 한번 적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요번 시간 좀 마무리 해 볼게요. 자 그리고 HR 태그 같은 경우는 화면 너비 에 맞게 웬만해서는 좀 보여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HR 태그를 꼭 넣어서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너비가 어느 정도 바뀐지 모르겠죠? F5번 눌러보겠습니다. HR이 이쪽 왼쪽 여기가 이만큼의 마진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쪽도 이만큼의 마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은 아 좌우의 여백이 네가 정한 만큼 나온 거구나. 요거 때문에 이게 여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실제 문서의 안쪽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멋진 눈누서체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이제 머리끌이 좀 불만입니다. 왜요? 아니, 저희 서체가 너무 멋이 없어요. 자, 여러분, 눈누서체 구글 검색하셔가지고 눈누 네, 눈누서체 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뭐야? 닫아보겠고요. 자, 인비딩 가능한 거. 모든 폰트 중에서 인비딩이 가능한 거. 우리 포함시킬 수 있는 서체들이 좀, 아, 광고니까 닫으시고요. 자, 하시게 되면은 모든 폰트 눌러보시면, 예, 폰트의 형태, 그 다음에 허용 범위. 요새 보실까요? 범위. 나는 현재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짜는데 코딩하는데 필요한 서체를 난 자유롭게 무료 서체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허용 범위가 인베딩, 예, 우리가 인베딩 작업하는 거예요. 예,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는 예, 이 중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어떤 서체를 원하시냐? 저는 말해요. 자, 일단 서체를 하나 골라보죠. 예, 저는 딱 찍었습니다. 여기 어때 잘한지 골라봤어요. 서체가 둥글둥글하게 자 보시면 오른쪽 부분 잘 보세요. 웹폰트를 사용 요 자리를요 요걸 딱 누르시면 딱 선택이 되고 물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스타일 시작되는 첫 줄에다가 방금 복사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예. 예, 바로 여기 폰트를 공유하는 사이트. 여기에, 여기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폰트의 위치, at 폰트 페이스. 서체 이름은 폰트 yg-jalan이라고 하는 저건데 저 이름을 이렇게 잠깐 복사를 해볼게요. 이거 스타일입니다. CSS 자 어디다 넣을까? 그래도 천문수 서열이 있는 법 바디 밑에다가요 h1이라고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h1 활대괄호 열고 폰트 패밀리를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잘난, 오, 예, 잘난 서체. 세이브를 하고, 혹시 머리끌 2에도 원한다? 에이, 저기,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도요. 아, 니네는 됐어. 원한다면 껴주면 같이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머리끌 1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세이브.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F5번. 어? 웹폰트가 적용됐죠. 예, 그래서, 아이, 그래도 제목은 저 정도는 돼야죠. 하면서 예쁜 서체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네요. 자, 오늘은, 바로 문서, 바디와 관련된, 마진,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웹폰트, 그 테이블이 제일 중요했었죠? 저 테이블은 드림이버에서 코딩한 겁니다. 드림이버에서 코딩한 거였고요. 자, 관련된 이 영상 밑에 보시게 되면은, URL을 통해서 노트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머리끌 글씨 색깔을 나는 파란 색깔로 하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 폰트 외에도 글씨를 좀 차별화를 좀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컬러를 정하신 다음에 컬러라는 것만 져주시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거기까지가 예 깔끔하게 마무리 해볼까요? 컬러는 중요하니까 빨간 색깔 부탁할게요. 글씨는 저걸로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머리끌은 일반 바디에 있는 폰트보다 한 200% 이상의 큰 글씨 크기를 일정하게 갖고 있어서 서체 크기를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아시겠죠? 에, 컬러는 뭐라고 할까? CO 컬러, 레드라고 할까? 오물 정자 샵 다음에 F00 혹은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생명, 레드. 근데 색 컬러 네임으로 알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그레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컬러 피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컬러를 쓰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아니 저기 이래도 된다 이거예요? 아 이래도 되긴 해. 근데 네가 컬러 정보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써봤었는데 네, 실제는 이런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예, 포토샵처럼 레이어 스타일 글씨에 드롭 샤도우 뭐 이런 느낌도 이 CSS에서는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죠? 여기까지 해서 HTML 초보 탈출 이번 시간 마쳐볼게요.